대전에서 은행 강도를 벌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남성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수년 동안 동남아시아로 원정 도박을 다니다가 이 도박 빚이 수억 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범행을 계획한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대전 시내의 한 상점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고 상점 안에는 집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대전의 한 신협 지점에서 3,900만 원을 강탈한 뒤 해외로 달아나 47살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가 1년 넘게 밀린 채 영업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이틀 만인 지난 20일 베트남으로 달아난 A씨는 몇 해 전부터 동남아를 오가며 도박을 해 수억 원대의 빚을 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지인에게서 승용차를 빌려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최소 2주 전부터 강도 행각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도박 빚에 시달리다 범행과 해외 도피를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를 떠나서 해외에서 일정한 생활을 계속 영위할 계획을 미리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과 해외 도피 과정에서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